아, 황희찬 선수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6대0 대승에 앞장섰습니다. 저희가 뉴질랜드전이랑 루마니아 전에 황의조 선수의 득점이 안 나와가지고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끼리도 그 얘기했잖아요. 한골 들어가면 터진다. 터진다. 분명히 몰아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깔끔하게 몰아쳤습니다.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 공격수 그 본능을 정말 유감없이 보여줬는데, 아, 황희찬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세레모니를, 아, 이거 무슨 올림픽이라는 걸 보여주듯이 양궁을 팍 하면서 난 사랑의 활쏘기라는 줄 알았어. 그래서 그 의미 인터뷰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, 아, 이 의미가 깊은 의미겠더라고. 쭉 들어보면, 아, 이번 올림픽 때 양궁이 대표팀에서 지금 금메달 3개나 따고 굉장히 좋은 모습,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, 그런 열정을 또 보았다고 하면서, 우리도 축구 국가대표팀도 그런 열정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의미였고, 특히나 또한 선수 콕 집어서 김재덕 선수라고 한 젊은 선수인데, 그 선수를 또콕 집어서 또 인터뷰 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렇죠. 저희가 양궁이라는 스포츠를 보게 되면은 되게 조용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진행되는 스포츠라고 생각했는데, 초집중, 초집중. 그러니까요. 근데 거기서 갑자기 큰 소리로 코리아 파이팅! 화이팅이 나오길래, 저래도 되나 싶었죠. 처음엔 진짜 예. 네. 되더라고. 상대방이 활쏠때 소리만 안 질리면 되나 봐. 그러니까 그 진짜 베테랑 오진혁 선수도 본인도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화이팅을 듣고선 더 집중을 하고 고마웠다 한 고마웠다, 감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번. 어떤 종목이든 그 대한민국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출전하는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는 목표는 하나잖아.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기쁘게 만들고 본인의 목표도 꼭 이뤄낸다는 그런 집념이라는 게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모든 마음가짐일 텐데, 그런 하나된 마음가짐과 목표를 축구에서도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정말 의미 깊은 세레머니를 보여준 것 그렇죠. 같습니다. 이 세레모니가 비단 황의조 선수의 마음가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주위 동료들 선수들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. 이 세레모니 하나로 선수들이 진짜 다 같이 응집된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서로 믿음으로 또 신뢰하는 모습으로 남은 게임 8강전, 4강전 결승도 있지만 일단 8강전에서 모든 힘을 다 같이 온 힘을 쏟아 모아가지고 또 멋진 게임을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그리고 또 진짜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이제 다른 동료 선수들도 우리가 진짜 맏형이고 제일 믿을 만한 최전방 득점원인데, 득점원이 골이 좀안 나올 때아또 뭐라고 또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, 근데 황의조 선수의 능력치면은 우리 모든 선수들이 믿고 그렇지. 기다렸을 거예요. 한 방에 있는 선수고 몰아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선수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본인도 인터뷰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충분히 이제 기회가 올 거라고는 기다리고 있었고, 뭐 부담감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고, 그래서 몰아치는 거에 이렇게 능한 황의조 선수가 오늘 세 골을 터뜨리면서 어느새 올림픽 3경기 조별리그에서 득점 랭킹 지금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1위죠. 공동 대한민국 1위죠. 공동 1위 네. 이강인 선수와 더불어. 그래서 지금 뭐 다섯 골을 넣고 있는 희생송이 있고, 네 골, 프랑스의 브라질, 진약 이렇게 프랑스. 있는데, 뭐 이제 프랑스는 조별리그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고 결정이 안 났으니까, 그리고 브라질은 또 이제 계속 토너먼트를 치러질 텐데, 어쨌든 뭐그 선수들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황인 선수의 이런 국제대회 득점왕도 내심 좀 바라겠는데, 예전 이제 과거 인터뷰를 좀 황인 선수의 인터뷰를 했을 때 들어본 얘기로는 뭐 이렇게 국제대회에서 득점왕 하는 것도 뭐 포지션이 스트라이크 때문에 뭐 하면 좋을 것 같다,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대회가 참 기회인 것 같고, 기대가 많이 되는 황의조 선수입니다. 그렇죠. 뭐 득점왕도 타고 메달도 따갖고 우리 팬분들, 대한민국 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렸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다만 우리 팬들과 주위 사람들은 들뜰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 선수들은 들뜨지 않고 또 차분하게 다음 게임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저희는 이제 토요일 7월 31일 토요일 8강전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